저는 있는데 건전해요. 아, 누가 뭐라 그랬어요? 아니, 아, 누가 뭐라 그랬어요? 그걸 해보세요. 어떻게 그 건전해요? 무슨 일이에요? 아, 예. 일단 제가 술을 못 마시고요. 예. 밤잠이 많아가지고. 10시 전에는 무조건 집에 들어오고요. 의심의 아, 여지가 없네. 그러면 남, 왕정무 씨도 인정했어요, 그 남자친구. 그리고 사실은 네. 제가 노래를 하고 예. 피아니스트가 남자였는데 연습실에 둘이서 연습을 해도 안심을 했어요, 평소에는. 그러면서 늘 내 마누라는 남탕에 빠져나도 별일 없을 거다. 그럼 왕정군과 쓰면 되고. 아, 맞아. 네.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자기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. 그래서 이제 남편이 그 전화를 받아서 화장실에 있는 저한테 전화기를 바꿔줬는데 제가 그때 마침 샤워 중이었거든요. 예, 예. 그래서 친구가 너 뭐하니? 울었는데 나 지금 목욕하고 있어. 그냥 솔직하게 말을 했는데 아 그날도 진짜 대판 싸웠어요. 네 목욕이라 하면은 그 아이가 지금 뭘 상상하겠니? 남자분들은 예를 들어서 동창이라도 목욕해 이런 얘기를 하면 뭔가 다르나 이렇게 동창인데 무슨 동창인데 아니 근데 이제 남자 입장에서 목욕해 걔 각방 내려라 그러고 끌어버리지 그러니까 무시시키는 찬호 씨는 아니다 아니 동창이건 남자건 하여튼 그 남자한테 나 지금 목욕해 이런 얘기 안 해야죠 안 해야 되나요?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그냥 일 보고 있어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하면 되지 왜 구체적으로 나 지금 목욕해 지금 젖은 상태라 남편 어때요? 저희 남편이 아직까지도 저를 의심을 하는 게 느껴지는 게 진짜. 얼마 전에 저희 학교 대학 동기들 모임이 있었어요. 그래서 양평 쪽인가 해서 모였는데 당연히 이제 여자들도 있고 남자들 동기도 있잖아요. 정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으면 계속 문자가 오는 거야. 언제쯤 들어와? 뭐 하는데? 이러면서 새벽 3시까지 안 자고 그래서 내가 간다, 가! 이러고서 진짜 새벽 3시에 진짜 차 몰고 갔어요. 도저히 거기서 못 자겠는 거야. 그런데 이 남자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런 것 같아요. 뭐? 제가 얼마 전에 뭐 이렇게 방송 쪽에서 이렇게 봐줬는데 제 사주에 남자가 둘이 있대요. 남자가 둘이 있대요. 사주에. 제가 이렇게 보면서 에이, 내가 대신 내렸더니 아니라는 거예요. 그 남자는 당신 때문에 죽고도 못 산다고. 오. 그런 남자가 하나가 있어요. 그 남자가 하나 있어요. 그 얘기를 들은 뒤부터는 남자가. 그래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. 정말 우리 선배 언니, 사비자 언니가 기뻐. 이쁜데 그렇게 남편을 의심을 하는 거야. 그래, 그런 거 그렇게 있어요. 순회가 왔어. 언니 남편 누가 트럭으로 줘도 아무도 안 가져. 언니밖에 안 가져.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 남편이 멋있잖아. 그러니까 딴 여자 다 좋아하는 줄 알아. 그리고 자기 부인도 자기가 이쁘니까 딴 사람도 이쁘다고 그러는데 안 이뻐해, 딴 여자는, 딴 남자는. 그러니까 자기만 좋아하는 걸 모르는 것 같아. 그럴 수도 있지. 반대로 백종규 씨는 아내를 의심해 본 적은 있어요. 늘 의심받고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하셨는데. 아, 저는 일부러 한번 의심해 본 적이 있어요. 일부러? 제가 그 고깃집을 한 10여 년 지금 하고 있는데 같이 나가잖아요. 손님들이, 여자 손님들이 오시면은 이렇게 좀 농담 좀 심하게 하잖아요. 그렇지. 아, 뭐 백중기 씨 뭐 연기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뭐 잘생겼고 아직도 잘생겼고 뭐. 아, 네, 잘. 아, 예, 예. 아, 맛있게 드시고, 아유, 아직도 아름다우시네. 뭐 이러고 갈 거 아니에요. 그러면 그날 집에 들어가면 꼭 싸우는 거야. 그래서 내가 한번 보니까, 10년 동안 이렇게 보니까, 단골로 오는 손님들이 있잖아요. 그치. 그리고 남자들도 여자한테 농담할 수 있잖아요. 그렇지. 옳지. 한번 가르쳐줘야 되겠다. 아. 그날 딱, 그렇지. 딱 들어가서, 당신 말이야. 왜 남자가 좀 술 받아? 그리고 당신은, 그냥 정상적으로 얘기를 하지 왜 따뜻하게 거기 농담하고 웃느냐 막 내가 그 화난 식으로 이랬더니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? 당신한테 배워 나는 장사다 나는 장사다? 비즈니스 장사? 나는 그런 뭐냐 당신은 좋아서 그런 거거든요 어떡해 같은 행동이긴 한데 너무 다른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네요